왜 익숙해져 있어. 처음에는 아유 고마워요 그러다가 당연히 이렇게 받는 쪽으로 익숙해진 시대가 돼버렸어요. 고마움을 점점 잊혀져 가는 거. 근데 손자들이 너무 예쁘니까 이렇게 뭐 콩자본을 해도 아유 오늘 콩자본 먹고 싶어 그래서 콩자본을 해도 요만큼이 아니라 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. 요건 며느리 거. 그래서 다 하게 돼요. 그리고 또 해줘야 편해요. 이 시어머니 입장들은 좀 내가 좀 수고스럽지만 해주면 며칠 동안 반찬 걱정 안 하고 우리 아들이 잘 먹을 거 아니에요. 아들 때문에. 우리 아들 다 하잖아요. 시어머니 생일 때 맨날 매번 찾아가서 놀러 가면 음식 대접 다 해주고. 두 며느리들이 우리 어머니 생일날은 뭐 해서 드렸고 뭐 해서 드렸고 했을 때 우리 혜근이가 가슴이 좀 뭉클했을 것 같은데, 그죠?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해줄 것 같아요. 기대해야지 뭐.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채소 수확이 끝나고 며느리 10년 차 이혜근, 오늘만큼은 시어머니를 위해 실력 발휘를 해보겠다고 나섰는데. 며느리가 이렇게 음식 준비하는 모습에서 보신 지 오래되셨죠? 예, 그렇죠. 얘는 하면 잘해요. 하면 잘하는데 그동안 애 키우기 바빴고 또 제일 바빴고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어요. 그래서 모두 넘어갔는데 오늘 이렇게 일하는 모습 보니까 새롭네요. 돌발 상황 발생.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. 저희가 따온 것도 이제 다 씻었는데 이제 비가 좀 빨리 그쳐야지 저희가 또 맛있게 또 음식을 만들어서 어머님들께 대접을 할 텐데 이놈의 비가 얄궂게도 계속 내리네요. 강풍을 동반한 거친 비바람에 고부들 모두 자신의 숙소로 몸을 피하고. 비가 막 너무 와가지고 그래도 뭐 저녁은 해 먹어야 되니까. 이건 뭐 상추라도 씻어야죠. 아까 따신 거요? 네, 우리 딴 거. 이 상황에서도 느긋한 며느리 이시은과 천하태평한 시어머니. 아주도 좋아. 여기 나와서 좋아서. 굶어도 괜찮다. 어머니 그냥 며느리랑 같이 여기 온게 그렇게 좋으세요? 그렇지. 같이 나온 게 좋은 거지. 우리 며느리들 달라도 너무 다르다. 이 폭우 속에서도 꿋꿋이 요리를 하고 있는 며느리 최정환. 어머니 비가 장난이 아니에요.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비가 오죠? 밤에 잠도 못 자고 이거 물 닦아내야 되겠네. 근데 아까 30까지 그나마 비안 맞은 거 그래. 아니죠, 언니? 그쵸. 함께 있다 보니 고부도 닮는 건지 태평했던 이시은 고부와는 달리 빗물을 닦아내며 걱정스러운 한숨 소리가 커져가는 최정원 고부. 밖에는 야속하게도 한참이 지나도 매서운 비가 계속 내리고. 결국 그치지 않는 비 때문에 식사 준비는 마을 회관 안에서 진행하기로 한 고부들. 대단하다. 정원이 뭘 하려고 그러냐. 짱! 짱! 너무 그냥 너무 기대되는데. 아 그러지 마요 언니. 오늘 정원이 덕에 포식할 것 같아요. 아니요 언니. 철저한 준비 탓에 다른 며느리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요리를 시작하는 최정원. 시작부터 심상찮은 포스가 느껴지고. 그냥 계란을 이용해서 식전에 들 수 있는 그냥 디저트 같은 거. 그냥 이거를 하려고 이 그릇들을 가지고 오셨어요? 이왕 음식 먹을 때 음식을 먹기 전에 눈으로 벌써 즐기는 것도 있잖아요. 그리고 어머니가 만약에 저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미는 걸 좋아하고 어머니도 그런 거 오늘 지금 대접해 드리려는 거잖아요. 그 오늘 만큼은 내가 아 정말 대접받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캠핑카는 아무래도 그런 도구들이 열악할 것 같아서 좀 갖고 왔거든요. 무슨 갑자기 요리 경영 대회 같은 느낌? 각자 역할을 하나씩 맡아서 분주하게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며느리들.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? 닭가슴살로 닭 냉채 연 겨자 소스를 뿌려서 만든 음식을 만들려고요. 그러나 막내이기 때문에 귀엽게 봐주세요. 나 혼자 신난 것 같아. 토가는 아니, 해근해 장 장미를 장미.
누구보다도 정성을 기울여 섬세하게 음식을 만들고